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심히 이 게임 좀 합시다. 조심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게임했는데 그래서 계속 죽고 있어요. 여전히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제일 낮은 난이도이어도 아직 못 깼어요 이 게임. 근데 이번은 아마 잔혹성보다는 생존술로 좀 더 위주로 합시다. 근데 이거 안 좋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면은 적들은 미경 센터로 아니면 타격 방패. 오케이. 빙결 상태로 그걸로 합시다. 가자. 그리고 이미 네. 지금 뭐 했어요? 조심히 하자고 했는데 오케이. 뭐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지금 그냥 다른 검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좋은 검, 큰 검 아니라 빠른 검. 오봉님 안녕하세요. 오, 제가 마음에 든 대상의 벽을 등지고 있으면 공격을 치명 타로쳐만 합니다. 이걸로랑 속사활 아니면 전투 방패. 아, 대상 몸에 화살이 이상 박혀 있으면 공격이 치명타로. 근데 방패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이번 라운드는 조심히. 필사의 검. 사용자의 체력이 50% 미만이거나 별감증 감염도가 50% 이상일 때 공격이 치명타로. 더 좋아요. 오케이. 이번은 조심히 합시다. 잘 됐어. 그냥 빨리 여기 업그레이드네. 전 잔혹성으로 데미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오, 이거 봐요. 냉기 분사. 아니요. 방패로 계속 합시다. 여기 가게에는 아마 이따 돈이 좀 찾았으면. 이번에는 언제든 검 엄청 많이 받고 있네요. 적에게 인화성 기름을 뿌립니다. 적을 소각 상태로 만들면 10초 동안 공격 지명타로 전환합니다. 위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더 마음에 들어요. 잘 됐어. 오케이. 그냥 업그레이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레벨에 가기 전에 업그레이드. 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 받고 싶어요. 영역 이런 체력을 50%를 추가 체력으로 부여하고 받은 피해를 20%만큼 감소시킵니다. 또한 10초 동안 병감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시일 좀 있네.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주변의 적을 먼저 처전. 오케이. 오! 천둥 방패? 방어 시
전방에 8초 동안 총량 공격력 125에 해당하는 전격 피해를 입힙니다. 패링 성공 시 시방에 피해를 입힙니다. 다시 사용하면 주위 모든 적을 기절시킵니다. 3초 동안 주위의 초당 공격력 96%에 해당한 초격 피해를 입힙니다. 괜찮은데? 허! 갑자기 이렇게 좋은 것 받고 있니? 어이없어. 좋은 거 받자마자. 아이, 나이스. 아, 잔혹송. 돈도 감사합니다. 네, 업그레이드 많이 쓰면 좋겠네. 이게 아, 방어 좀 더 많이 해야 되네요. 여기 뭐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거는 항상 위험하다. 아, 무섭다. 영락한 수목원. 근데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여기 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올라가자. 나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운이 있었어. 올라가자. 독성 하수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 아직 안 가봤네. 네, 거기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올라가. 어, 아무것도 없네. 국왕의 명령서. 전군에게 알린다. 국왕 폐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현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 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좋네. 네, 뭐 오케이. 여기 갈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로 갈까? 독성 하수도 아니면 죄인의 대로 아니면 영약한 수목원. 아, 전 죄인의 대로 가고 싶어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어디인지 알아보게. 장비 손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 신발에도 잡았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빠빠빠빠빠빠빠 뭐 받을까? 촉수? 어, 충분히 없네. 지련 이건 아마 그냥 더 좋은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연속 공격으로 갑시다. 적 처지 후 8초 동안 공격력이 17%만큼 증가합니다. 주인이 들어. 아, 아, 이거 여기 있네. 어, 이거 올려가 있었나? 이거 봐, 이거 뭐야? 비밀 지역? 암살자의 단검. 어, 이름이 멋있네. 꼭 이 레벨 깨야 돼요. 못 깨면 저 아이템 안 받아요. 써. 와와와와와와.
아, 이 실드 진짜 멋있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 게임에는 항상 그냥 엄청 빨리 게임하고 싶어요. 너무 좀 재미있어서 그렇게 게임하면. 근데 빨리 가면 데미지 당할 오오오오오 왜왜왜 왜왜왜 아이고 그냥 공격했어요 했어. 여기 뭐 있을까? 아 가겠네. 필요한 거 없어. 아 저 아이템 한번 사용해 봅시다. 다시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여기 아무것도 없네. 덩덩덩덩덩 아, 전 이 무기 그냥 좀 더 좋은 걸로 받았으면. 아, 아! CX 그거 무슨 뜻이냐요? 아이, 아이, 아이. 잘 됐어. 와, 이 실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생존 솔로. 섹스? 섹스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 딱겠네. 한국인이 미안해? 아, 지은겸님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세요? 정원사의 열쇠 그거 뭔데? 어디 사용할 수 있을까? 찾아봅시다. 엄마 여기 있어요. 싫어. 왜 여기 아무것도 없네? 와! 아, 왜 조심히 가자. 알았어, 잘 됐어. 유비자의 수령, 오케이.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계속 여기 오른쪽으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 레벨에 아직 그냥 그런 업그레이드 많이 안 받았어요. 업그레이드 많이 필요해요. 아, 거기 있네. 나이스. 잔혹송. 나이스. 바라바라. 어우. 아, 이거 계속 데미지 당하고 있네. 잘 됐어. 어이없어. 그거 뭐야? 2개의 덫을 발사합니다. 덫을 적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고 5초 동안 파는 비해를 조련 공격력 64만큼 증가시킵니다. 나이스. 돌아갑시다. 오! 여기 뭐 있을까?
잘 됐어. 여기 왜 아무것도 없네? 교도소 심층부. 오케이. 근데 레벨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 여기 아마 그 열쇠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열쇠 좀더 많이 필요하네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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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뻔했어요. 다른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어, 나이스, 업그레이드. 좋아요. 가게도 있네. 근데 여기 아무것도 필요 없진 않아. 필요 없진 않아? 필요 없어. 문법이 이상해. 비밀방. 헉! 열쇠. 한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검. 반복해서 공격을 가할수록 공격 여력이 최대 50% 증가합니다. 공격은 10번 연속으로 적중시키면 치명타로 가합니다. 안내연 부병용 수류탄 둘 다. 안면 지가 있는 거 더 좋을 것 같아. 비밀. 나이스. 다른 열쇠 필요해. 어, 여기 나가, 여기 나가면 돼요. 그럼 그냥 다른 레벨로 갑시다. 교도소 심층부 유배자의 수령. 여기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빛이 썩 많이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괴물은 한 마리로 그렇게 빨리 무리고요. 이런 이런 이게 누구신가. 그 암살자 아래 검 촉수 방패를 무시하고 적에게 달려듭니다. 부딪힌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가하면 치명타로 전환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체력이 1%만큼 회복되지만 근접 전투 한정 반은 피해도 100% 증가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 그냥 한번 그냥 어? 오케이. 빡! 정면으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오케이. 수류탄을 발사합니다. 이거는 아, 상관없어요. 근데 반격기? 베링을 성공한 직후에 가하는 공격이?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회복도 좀 해야 하고 지금 버스 나올지도 몰라요. 심층부로 이감 예정이라는 꼬리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표현과 일맥상 블라블라 포기하자. 너무 무서워요. 당신 누구지? 오케이, 계속 가자. 와! 그냥 공격하면 되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쪽 처음 봤어. 오오오 뭐야 이거. 왜 적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음악이 참 마음에 들어요. 뭐야 이거? 어이없어. 근데 잘 됐네. 오! 훨씬 더 좋네. 이거 사자. 데미지 좀 더 높아요. 마음에 들어요. 회복해야 해. 아, 또 이 사람. 다리 잡아서 얻어, 땅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수류탄? 확산 수류탄. 아, 젤이 필요 없네. 꺼져. 어이없네. 이... 오! 뭐가 좋을까?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이거야. 좀 더 좋아요. 공동 매장, 공동 매장지. 오케이. 유비자의 수령원. 나갈 곳이, 나갈 곳이 근처에 있네.
다 봤어? 이 레벨이 참 작네요. 여기로 궁동 매장지 버스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요. 아, 그냥 레벨 끝났어. 우리 일단 이컴. 번번번번번. 베링으로 공격을 막으면 적들을 소각장소로 만듭니다. 그럼 아마 여기 스웨덴 세력일 때. 아, 이거는 별로. 지명타로 좋은 비위가 20% 증가하며 적의 시체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괜찮은데? 뭐 사용할까? 부상당한 후 발전 중한 공룡 여러기? 부상당하다? 아, 복수심. 아, 오케이. 뭐가 좋을까? 패링에도 좀더 많이. 아, 근데 기술의 재사용 필요 없어요. 근접적으로 적을 처치할 때 말할 기술의 재사용. 그냥 이걸로 복수심. 근데 아직 헬스 많이 없네. 여기 혹시 올라갈 수 있을까? 공동 매장지의 벽은 두꺼운 재료 덮여 있습니다. 구석구석. 무서워 보고 있네. 오케이. 아, 얘는 등에서 공격하면 안 돼. 아! 왜 공격 안 해?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오케이. 나! 딱딱! 여기 뭐 있을까? 여기서 왔어. 잘못 갔네. 올라가자. 오케이. 계속. 늑대덫. 아, 빠빠빠빠빠빠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지만 그냥 그 이펙트가 좀 달라요. 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잘 됐어. 오? 무섭네.
패링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업그레이드 뭐 할까? 데미지 아니면 체력. 한번 데미지 합시다. 네, 종료할 것 같아요. 팝팝팝팝 위. 아이고. 잘렸어. 어디로 가야 되네. 내려 가야 될 것 같아요. 돈 감사합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나이스. 이 레벨에 음악이 거의 없네. 거의 너무 늦었어. 레벨이 복잡해요. 뭐 할까? 적들은 수각 상태로 만들고 바닥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 계속 방패 사용해 봅시다. 다중 아이고 오니 오니 활? 오니 무슨 뜻이에요? 동시에 3발 화살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니 아이고 맞을 뻔했네.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나이스 업그레이드. 오. 저는 지금 데미지 당하면 안 돼. 다른 레벨에 들어갈 때 그 문 열 수 있어요. 셀 받으려고. 메시지. 장구에 메시지를 남겨놨군. 뭐야, 군인들끼리 죽지라도 주고받는 건가? 시치가 끝없이 쌓이고 있어. 이젠 소각하는 거로 해결이 안 돼.
게다가 어떤 시체는 다시 살아나기까지 한다니까. 심지어 무기를 휘두르는 놈들도 있다고. 너무 늦기 전에 이 섬을 떠야 해. 오케이. 업그레이드. 아, 마음이 아파. 웃지 마. 아, 여기 나갈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검은 대교는 버스예요. 아이유, 여기 어? 아, 그럼 60마리 잡는 다음에 그냥 끝? 데미지 당할지. 그 60마리 잡는 다음에 데미지 당하든 말든 상관없네. 나이스. 굿. 토파즈 목걸이 반은 피해 5% 감소. 이거는 별로 안 돼. 잘 됐다. 대화하기 함사점. 저게 뒤를 잡고 가하는 공격이 지명타로 점화됩니다. 뭐가 좋을까? 광란 속도 버프가 활성화된 동안 근접 공격 시 공격력에 따라 소량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속도 버프가 활성화된 동안 근접 공격 시 공격력에 따라 소량의 체력. 그거 아마 괜찮은데? 성벽 피해 흡수를 더 많이 합니다. 패링에 성공하면 2초 동안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버섯 소년. 이거 친구인 것 같아요. 오, 빠르네. 빰빰빰빰빰. 근데 그거 어떻게 벌어요? 작살로 계속 가고 싶어요. 소각 최대 체력의 수류탄을 출혈 상태인 대상에게. 소각 저기 인화성 기름을 뿌린다. 다 별로. 일단 버스 깨자. 들려오는 말로는 교도소장이 직접 오케이. 청지기.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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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방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전기 때문에 쓸 데가 엄청 있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와 돈. 경리? 별이 없어? 별이 없어? 읍사사 죄송합니다. 귀가 간지러. 아이템 20%가 품질을 반절되면 이거 좀 더 많이 필요하네. 나가자. 세이프 없는데? 아니 경리 저주로 제거하면 체력이 5%만큼 회복됩니다. 하지만 저주 해제에 필요한 적의 수가 50%만큼 증가합니다. 저주를 5번 제거하면 이에 별 검증이 제거됩니다. 하, 오케이. 안녕. 양반이라고 했어? 얘기해봐. 어, 안 돼. 수상마을 아니면 잠자는 성소. 잠자는 상소. 성소. 아, 수상마을 어떤 성소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무슨 투명한 저기인 것 같아요. 아이 없어. 오케이 조심해야 돼. 조심. 캐릭터들이 다 맛있어 보여요. 아우 어이없어 어이없어. 이거 어떻게 열으면 돼요? 아 여기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잘 됐어. 잘 됐어. 잘 안 됐어. 완전 실패. 왜 안 열어? 좋아요. 빠진 목걸이 빠는 비에 5% 감소 중국 상태의 면역이 됩니다. 와 괜찮은데? 내려짓기 공격시 바닥에 화염을 흡수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위험하다.
데미지 좀 더. 어? 아, 지금 아마 그 문 열었어요? 갑자기. 어, 다시 저기 튀어나오는데? 뭐야? 할 말이 없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합시다. 어, 새로운 검 암살자의 단검 적의 뒤를 잡고 가하는 공격이 지명타를 점화합니다. 잠욕이 변해. 베링 성공 시 적이 이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추가로 화살을 방금으로 전파시킵니다. 오케이. 뜬뜬 뜬뜬 뜬. 어, 아. 아, 패링 할 때마다 돈 받아요. 올라가자. 올라 올라 올라. 어, 안 돼. 빰빰빰빰빰빰빰. 글귀. 제수가 벽에 뭔가 글을 새겨놨군. 대체 왜 교도소에 무고한 사람들을 미쳐다 쓰지 못했네. 어. 이번 한번 전략가로 갑시다. 좋은 그 권한 아이템 받았음. 속사활. 네, 한번. 어이없어. 오! 스웨인이드로. 아, 현재 시간 2분 5초. 어, 너무 늦었어. 아, 어이없어. 플러스 발사시 투사체가 처음 한 번은 적을 관통합니다. 괜찮은데?
사냥꾼의 본능, 근접 공격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처치할 때마다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에 설치한 기술 주비에 있으면 공격 주비에 적이 없으면 공격에 이걸로 그래도 한때는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가 빠가대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마귀들의 짱송궁만이 블라블라 비밀방에서 가?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괜찮은데? 발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왜 어이없어. 아이고. 돈도 받았고 헬스로 각이 있네. 왜? 냉기의 팔 아니요 레이퍼 더 좋은데? 나 가자. 어이없어. 여기 뭐 있을까? 아이템? 또 그냥 가겠네. 이게 뭔데? 우물? 최근 우물을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귀 깊이가 있는 것 같군. 들어갈 수 있을까?
죄수. 죄수 번호 545번. 눈에 띄는 상처는 없어. 굶어 죽은 모양이야. 버틸 여력이 없었겠지. 아이고. 무너진 구리야. 벽의 흔적을 봐서는 작은 도구로 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드디어. 섬의 국방을 묘사한 조각상이야. 저런 투구를 쓰고 있는데 앞이 보이긴 하나? 어? 뭐 앞에 뭐가 있어? 이해 못했어요. 당당당당. 잘했습니다. 비밀. 오. 이거 어디 쓸 수 있을까? 여기. 아, 두 개 더 필요하네. 나이스. 근데 여기 왜 열쇠 없네? 나? 딩. 하. 하나. 둘. 교도소의 심층부. 뭐 그냥 가자. 7분. 혹시 아, 오케이. 버섯 소년 받았어. 이게 뭐야? 제이프고 제발형. 아, 그냥 돈을 받아요? 파이엄 수류탄. 부부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이동 물가 상태로 만들고. 그건 뭔데? 어? 친구이네. 도전할까? 오케이. 조심히.
우와. 잘렸어. 정말 이 친구 뭐가 아니? 아군 버섯 소년을 소환합니다. 버섯 소년 적에게 돌진하여 방해하고 96의 피해를 입힙니다. 적이 벽에 부딪히면 152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다시 한번 발동시키면 엄청 많은 피해를 입히고 영혼을 더럽힙니다. 오케이. 얘는 다시 탄약이 없어. 나쁜 놈. 잘 됐어. 네, 이거 받으면 좋아요. 뭐야? 아, 왜. 안 돼. 분쇄기? 데미지도 많이 필요해요. 적들이 너무 강해요.
그는 답 필요 없어요. 잘못. 네. 유비자의 수령. 저거도 아이템 받았어요. 효과 범위 내에 적을 감속시킬 후 맹렬하게 분쇄합니다. 뭔지 몰라요. 연속 공격. 별 감정을 퍼져나가면서 살아. 오, 버스. 나이스. 와, 이 음악이. 그런 음악이 있으니까 더 빨리 하고 싶어요. 나쁜놈. 에? 오! 잘했어. 나! 이 게임 끝 오늘.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밤 12시부터 방송할 거예요. 이내일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